그렇습니다. 저는 뭐 준비해야죠. 근데 저 말고 한 명이 더 있거든요. 김태균이라고 맨날 집에서 혼자 스포커가 춘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지강이요. 지강이가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아, 아마겟돈이 한 봤거든요. 태균이 아마겟돈이랑 슈퍼노바 진짜 잘 죽었거든요. 원래 올스타는 때 슈퍼노바 치면서 마운드 올라가려 했었다니까요, 태균이? 원래 팬이었죠. 저희는 죽은 뒤 슈퍼노바로 시작하잖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원래 시국 50차 안 보는데 이번에 한번 봐볼까. 그거 그 철웅이가 그거 엄청 그거 해가지고 그거 맞아요? 아 진짜요? 큰일을 했네요. 진짜 인턴님 너무 팬입니다. 시국 기대하겠습니다. 사인 받으려고. 사인 받으려고. 이쁘네. 워낙 바쁘셔가지고 시리까지 이거랑 공예요. 네가 제 거예요. 너무 두 개씩만 하게 됐어. 너무 월클이잖아. 너무 월클이야. 너무 슈퍼스타인데. 너무 스타야. 이번 기억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맞나? 안녕하세요. 말이 안 나빠. 형 지금 손 잡아. 긴장했다. 긴장했어. 지금 살짝 그 느낌이에요. 광주에서 12대 12에 던졌어. 근데 지금 끝난 게 있었어. 그 느낌. 아, 안녕하셨대요? 오셨대요? 거의 다 오셨대요. 거의 다? 아까도 거의 다 했지 않아요? 저희 뭐 하고 있어요? 품으로요, 형 품으로 한다. 파이팅이라도 오세요. 되게 투명 오자. 10원 보여줄때 150원 보여줄때 매직 갖고 왔어요? 매직까지 신경 없어? 병원이 형 거예요? 병원이 형 거. 아, 여기 좀 지저분한데 쓰레기 사는 거냐? 네? 형아, 청소기라고 봐요. 아, 좀 그냥 주소. 왜 숨는데요? 말랑말랑 거리는데. 아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숨어 있는 거. 저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잘 들으시면 알 거예요. Live my life였나? 아, 네. 어, 그 노래 좋죠. 네. 하이라이트. 온다 왔다 온나 보다. 다 나왔다. 네, 저 어차피 형 지금부터 긴장하면 안 돼요. 개인 연대 방금 욕할 뻔했어요. 어깨 동무라도 해줘. 야, 와. 이럴 때 있어 원래 혼자 마음 돼서 혼자잖아요. 왔다 진짜 왔다. 시선 고정이다 갑자기. 저쪽에서 오나 보네. 마음 돼서 혼자라니까 혼자. 야, 너도 혼자 되고 싶냐? 야, 왔다 왔어요? 아니야 진짜. 근데 여기가 더 부담스러운데요? 우와. 여기 다 입지 않겠어요? 신기하다. 제가 감히 이 곳에 있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다녀오자.
왜 멀어지냐고. 그래요. 우와. 오늘 제 19 지도 레슨 대전 이정환 선수입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말라미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더 가, 빨리 가. 머리 진짜 크다. 15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못 배웠었어요. 그냥 엄지시라고 해서. 그러면 공 잡는 거. 어떻게 던질까요? 일단 공 이렇게 된 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요? 두 손가락만 잡아요? 네, 두 손가락만 잡고 이쪽이 호수 형한테 던지면 되나요? 그냥 던져요? 그냥? 에이! 아, 우리만 이럴 순 없잖아. 진짜로 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 이번 좋은 마음으로 후반기 파이팅하게 물어봐줘요. 어떻게 던져요? 뭔가 자세 같은 게 있어요? 일단 사진 이제 막 많이 찍으시니까 처음에 사인본 자세 그냥 한번 이렇게 있으셔도 이렇게 있으셔도 했다가 좀 들었을 때 멈췄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던지세요. 이렇게? 네, 다 나가라고. 그럼 타석에 한번 서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가요? 충분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냥 일자로 쓰셔서 이러고 계셔도 아, 이렇게 앞에 보고요? 네, 하고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셨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네, 한번 알겠다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발 뒤로 빼면서 하고 한번 들고 다리 댈 때 한번 멈췄다가 가시는 게 멈췄다가? 그대로 앞으로 나가시는 이렇게 있다가 끄덕하고 왼다리 하고 잘 던지시. 잘 던지. 죄송해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조심하세요. 이걸 피하냐? 야, 그걸요. 형이었어, 맞았어, 맞고. 꺼주세요. 저도 찍어. 저희도 찍으면 돼요. 아, 맞아. 내가 보고 싶다고. 영혼을 팔았구나, 영혼을. 군대 간다며, 가라고 빨리. 야, 너 이군 간다며, 왜 안 갔냐. 이군 가는 건 기대가 왜 이렇게 좋아. 지부지도 하다 박수 나오는 건 처음이야. 오! 뭔가 비법이 있나요? 잘 던지는? 얼굴 보고? 얼굴 보고? 끝까지 보고 던져요. 끝까지 보고? 어느 정도 요점에서 던지나요, 원래도? 원래는 좀 먼데? 요 정도에서 던지면 돼. 아! 이병헌 안 가르치면 나와. 내가 하게. 너무 세게 다른 데로 가지? 너무 살살. 세게 던지실 필요 없이 앉아 있는 사람 그냥 넘긴다고 생각하고 넘긴다고 네. 넘긴다? 네. 지금처럼 던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약간 미소가 하나도 없어서 친해지셨으니까 네. 아주 환한 미소로 귀한 환한 미소 다같이 환한 미소로 한번 찍을게요. 그래서 무서울 텐데 네. 네. 하나 네. 고생한 천웅이랑도 한번 와 좋아요. 아 눈물이 쓸려.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철웅이. 철웅이 최고.
아, 진짜요? 다. 우와. 아, 여기 방금 유니폼 네, 이름까지 다 우와. 해서. 우와, 너무 감사해요. 귀엽다. 유니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입겠어. 잘 던질게요.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리 되셨으면 대기실로. 아, 네. 아, 사인. 아, 네네네네. 사인. 형부터 와서라고? 제가 잡아줘. 어디? 유니폼에 한 번만. 제가 네. 아, 도와줘, 도와줘. 아이고. 저 사인 받을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사진만 찍을래요. 아니, 아이고. 아, 저 진짜 이 아빠가 사인해서 주려고 하는 건데. 그냥 여기다 좀. 역으로 제 사인해서 주면. 어, 가능하죠, 당연히. 혹시 알아요? 안 찍을지. 근데 이걸 찍지도 않았어요. 욕할 거예요. 그냥 바로. 아무도 못 찍지. 감사합니다. 하나씩만 더. 네네네. 이름을 그러면 태견 선수님. 저 일단 유니폼에 이름 한 번만 적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맞다. 저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여기 계세요. 성함? 다민이요. 다민? 저 혹시 사진 한 번. 아, 네네네. 이 뒤에는, 아. 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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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너나 너나. 저도 1위에요. 저 유튜브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부입니다. 나 파인, 나 파인. 기념물 하나 받아야 돼. 올사빼시에 이거 나름. 받았으면 가 좀. 너도 사진, 나도 사진. 너 사인 하나 부탁드려. 아, 네, 그럼요. 야, 이거 잡았네, 이거! 여기다가 해보셨어요? 저 처음 해봐요. 이거 올사방망이거든요. 진짜요? 네. 우와, 신기하다.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네. 예. 사정. 달려라. 달려라. 저 단독으로 한 번만 찍을게요. 저 하나 둘 셋 쉬면 저 단독으로 한 번만. 저 단독으로 한 번만. 저희가 이제 이동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드릴 거 없고 제 사인볼 하나.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아까 아, 이름만 맞아요. 어, 네임펜이 저 있어요. 오. 거기까지만 먹고 싶어 하거든요.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영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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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어머, 어머, 고마워요. 어, 뭐야? 감동인데? 철웅이, 철웅이가 계속 플러팅해요. 플러팅해요, 철웅이가. 뒤 앉으시면 됩니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저희 선수가 엄청 팬이에요. 마이크 간다 하면은 간단하게 진단을 하시고 저희가 가질 거니까 정답 좀 보여주시고 효과적인 상황을 알겠습니다. 가볍게 혹시 머리 위로 조금만 겪어볼게요. 들어올게요. 저의 여기 앞서서 승민이와 시구가 준비.
드디어 잠실에 여신이 강림했습니다. 마스코트가 엄청나게 구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철웅이가 일조를 했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이 민서 씨를 이 잠실 야구장에 부르기 위해서 철웅이가 이렇게 SNS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을 올렸고 여기에 민서 씨가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아, 철웅이가 돈값이 많이 뛸 것 같은데요. 민터입니다. 네, 오늘 김태견 선수님이랑 이병헌 선수님에게 시구를 배웠는데 오늘 멋있게 잘 던지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화이팅! 한여름에 겨울이 등장했습니다. 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100점 줘야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팀이라서 시구를 할 때도 너무너무 떨렸는데 또 김태경 선수 아니 김태경 선수님이랑 이병 선수님께서 잘 가르쳐주셔서 좀 덜 긴장하면서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승리 요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산 베어스 화이팅! 아, 맞아요. 굉장히 먼저 유연해졌는데 아, 일단은 진짜 춤을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었고 또 같이 또 하면 또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구를 하게 된 건 철웅이랑 만곰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봤어요. 진짜 그때 또 경기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저 지금 나가면 안 돼요? 막 이랬거든요. 콘서트 준비하면서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언니 너무 잘 던졌었던 것 같은데 팁 같은 거 있냐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겨내보겠어 하고 왔죠. 두산 베어스 선수님들 항상 다치지 마시고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화이팅! 되게 많이 기대해 주셔가지고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 저도 두산 베어스 팬이다 보니까 같이 응원 그 석에서 섞여서 응원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마운드에서 시구도 하고 응원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회도 새롭고 또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아,
괜찮아요.